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볼쌤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자,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는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잡는 거, 글씨를 쓸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매로 된 그림을 그려야 될 때, 자,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잡고 많이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선을 그어가면서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잡고 그릴 때는요, 자, 짧은 선을 그을 때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이렇게 잡고 그릴 때는요, 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잡고 그리게 되면 짧은 선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긴 선을 그리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선의 두께를 볼게요.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선의 두께가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약간 두꺼운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을 때의 각도와 자, 이렇게 눕혀서 잡을 때의 각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느 쪽이 더 누워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잡을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필에 이선 두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연필과 종이가 거의 붙어서 누워있다고 보시는데요. 그래서 연필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젤의 종이를 세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종이가 이렇게 서있기 때문에 각도가 누워있을 때랑 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잡고 그리면 손목이 약간 꺾이게 돼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잡고 그리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손에 부담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손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을 수는 있지만 자, 손목에 약간 무리가 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세워져 있을 때는요. 자, 이렇게 약간 선이 두꺼워질 때는 연필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얇은 선도 무난하게 그리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손목의 각도가 여러분들이 편하신 각도를 정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다양한 선들 그리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연필 잡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오른손을 펴주시고요. 왼손잡이신 분들은 왼손을 펴주시면 돼요. 자, 먼저 펴주신 손에서, 자, 여기 세 손가락 보이시나요? 하나, 둘, 세 개. 자, 끝에서 세 개의 손가락에다가, 자, 연필을 얹어주시고, 연필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럼 이렇게 두 손가락이 남았잖아요? 그럼 두 손가락을 이렇게 연필을 감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는 모습은 완성입니다. 자, 왼손잡이신 분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연필 이렇게 잡았으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종이를 놓고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뭔가 우리가 손목이 뭔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손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실 때, 자, 손 모양 이렇게 잡았으면, 자, 손등이 위로 오도록, 자,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짧은 선을 그릴 때는, 자,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모양은 유지해 주시면서, 연필 앞을 잡아주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짧은 선을 그릴 때 매우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긴 선을 그릴 때는 자, 손 모양 그대로 유지하시고 연필의 뒤쪽을 잡아주신 다음에 선을 자, 이렇게 그을 때, 긴 선을 그을 때 굉장히 편하게 잡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연필을 앞으로 잡느냐, 중간을 잡느냐, 자, 멀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긴 선, 짧은 선, 중간 선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하시면서 이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연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계속 오늘 선을 그렸잖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선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동안 여러분들 연필 잡는 연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